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뜨거웠던 상지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2021 상지의 사계 시작합니다. 30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상지대학교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역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갈 홍석우 총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상지의 모든 구성원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을 통한 혁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해 12월 새로운 기숙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행복 기숙사는 총 15층 규모로 91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식당, 체력 단련실, 카페, 편의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상지 학우들이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눈에 띄는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크리에이티브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활약 또한 대단했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을 수주하고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수상 실적을 남겼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이달의 상지를 참고해주세요. 간호학과와 임상병리학과가 5년 연속 국가고시에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물리치료학과도 올해로 3번째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기록했습니다. 보건의료 계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의학교육인증 모니터링 평가에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상지대 한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의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입니다.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입주하여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도에서 진행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창업기업들의 매출과 고용 증가율, 투자와 융자 유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래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더욱 알차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상지가 함께하겠습니다.